제철 제강에 자급자족을 촉구하는 가운데 부산에 큰 제철 공장이 건설되어 지난 4월 14일 준공식을 올렸습니다. 상공부에서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 공장에 설치된 12톤의 전기로는 우리나라 최대의 것이라고 하며 이로써 연간 3만 2천 톤의 강괴와 2만 5천 톤의 철근 도트 등을 생산해서 연간 150여만 달러의 외화를 절약하게 될 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여러 곳에도 수출해서 해마다 200만 달러의 외화를 벌어들일 것이라고 합니다.